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1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117번째 시간.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많이 좀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그 네. 일부 회사들이 신용위기에 좀 놓여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잘못 터지면 전체 주식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채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또 하다 보면 예. 주식시장의 미래도 또 알 수가 있다면서요. 그게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최근 1, 2년 동안에 우리가 방송하면서 채권 금리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뭐 곽도기 부장도 매일 뭐 국채가 몇 비프로 빠졌고요. 뭐 어쨌든 채권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다 안전자산 국채 얘기만 했었거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위기가 오면서 이제 회사채 얘기 뭐 BBB 이하 뭐 폴른 엔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사실 미국의 그 금융시장에 주식이 우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밑에 채권 시장 훨씬 크거든. 일반 보통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크레딧물, 네. 네,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채권 뭐 이런 채권의 움직임이 네. 이번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의 관점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매수매도의 아이디어를 캐첩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네. 미국의 글로벌 크레딧 마켓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채권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아주 뛰어난 분이라고 네. 예, 얘기를 들어서 아주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분이죠. 네. 자, 지금 DS투자증권에서 IB 사업본부 대체금융팀의 부장을 맡고 계신 홍창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홍창수 부장님은 채권 쪽으로 이제 잘 만들어지신 분이라는 거죠? 채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에 금융업계 입문을 이제 김 대표님께서 도와주셨고요. 우리 김 대표님께서 이제 모든 자산을 아우르는 이제 전문가시지만 이제 채권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자산 배분까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채권 쪽으로 이제 2008년에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때 특히 해외 채권 쪽으로 저희가 많은 투자 기회를 접하고 그 투자 기회를 활용을 해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고객들에게 이제 투자 기회를 제공을 하고 많은 과실을 얻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김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채권 시장이 굉장히 그 주식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네. 그 메커니즘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어떻게 되면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건지 네.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일단은 각 자산 간에 이런 상관관계가 있지만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각 자산마다 조금 보수적이냐 이제 그 공격적이냐의 성향이 다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채권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 투자자가 특히 위기 상황에서 그 자산에 대한 그 매수 매도를 정하는 그 관점이 네. 그 주식 투자자보다는 보수적으로 그 보고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금리나 신용물은 주식 대비해서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신용 시장을 그 글로벌 그 주식 시장 또는 이제 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원래 홍 부장께서 증권회사 다시 복귀하시기 전에 그 자산운용사를 창업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무슨 투자 아이템을 하셨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주로 글로벌 투자를 지향을 하는 회사였고요. 예. 일단은 이제 글로벌 주식에 롱숏으로 투자를 하는 스킴이 있었고 글로벌 에쿼티 종 롱숏 예, 그리고 글로벌 채권에 투자를 하는 스킴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게 결국은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좀 위기 상황이 오면 빨리 주식시장에서 떠나서 채권 쪽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 시그널을 보고 뭔가 좀 안 좋구나 이걸 이제 파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체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좀 자산 규모가 일반적으로 주식만 하신 분들보다 좀 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움직이시면 아무래도 더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2008년쯤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금 한 2, 3년 정도를 네. 이쪽 업계에 계시면서 그러면
과연 과거의 그 채권의 움직임에 따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측도 이따가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08년에 채권은 어떻게 움직였고 뭐 주식 떨어진 건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채권은 그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일단 2008년에 이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페드에서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렸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 거론이 됐던 상황이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신용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신용 시장을 설명을 드릴 때 크게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투자 등급 채권, 즉 그 인베스먼트 그레이드의 채권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네.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었었는데 스프레드라는 건 이자율 차이 같은 건 거죠? 안전자산에서 이제 위험자산의 이제 금리 차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크레딧물의 그 일드 마이너스 그 크레딧물의 베이스가 되는 국채 금리를 뺀 가격을 네. 이제 스프레드라고 그게 클수록 그건 위험하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통상 표현을 T 플러스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T가 이제 트레저리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금리가 네. 예를 들어 뭐 0.5%인데 여기에서 한 5% 더 주는 채권이다 이러면 이제 그 뭐 네. 크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는 예, 건 맞습니다. 거죠. 5.5%가 네.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5.5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T가 0.5라며. 네. 여기에 플러스 5% 스프레드가 5가 되면 네, 그럼 5.5% 네, 5.5% 시장가격이 네. 5.5%라는 예, 거죠. 금리가 5.5%다.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네. 예. 그래서 그 이제 투자 등급 채권의 스프레드를 기준으로 가장 크게 확대되었을 때가 이제 600bp 수준, 6% 수준까지 확대가 되었었고요. 예. 이제 정크 본드라고 하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은 2000bp 즉 한 20%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레저리 대비 20% 이상의 스프레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평소에는 어느 정도였었는데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그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IG 그 투자 등급 스프레드는 이제 100bp 아래에서 거래가 됐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그 당시 한 400bp 아래로까지 거래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뭐 20%까지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4% 포인트만 더 주면 네네 그 채권이 자금 조달이 됐었는데 네네 국채 대비 20% 이상 포인트 이상 더 줘야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아 뭔가 좀 시장이 안 좋겠구나라는 걸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많이 벌어졌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와 대비해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속도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때 당시는 사실은 이제 그 위기 상황이 사실은 지금보다는 더 서서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억을 돌이켜보면 2007년 초에 이제 MBS에 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청산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 2007년 5월 정도가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저점이었습니다. 그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고점이 2009년 초인데 네. 거의 한 2년은 안 되지만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스프레드가 확대가 됐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알겠지만 거의 한 두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대략적으로 한 1100bp, 한 11% 정도까지 급격하게 올라온 상황. 그게 이제 하이힐드라는 게 이제 평균으로 하면 그렇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 1100bp도 훨씬 넘는 것도 있고 훨씬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맞습니다. 예, 마켓 에너지,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에너지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2000bp 수준까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네, 20%? 네, 그렇습니다. 야, 에너지 이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벌어져 버렸네, 그죠? 예, 주로 이제 석유, 정유 이런 쪽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셰일 기업들.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신용 등급 안 좋았던 예, 하이힐드 등급이라고 해서 네. 이제 더블 B 플러스 이하로 예, 더블 더블 B 플러스 이하의 채권들입니다. 플러스 이하가 예,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해서 투자 부적격 채권 또는 정크 본드 이렇게 부릅니다. 투자 부적격인데 왜 투자를 해요? 투자 부적격이지만 이제 투자자마다 이제 위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투자 금지는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아. 보통의 경우에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투자 부적격 채권을 투자하지 못하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부적격이라는 말이 참 그 어떻게 보면 현역무수인이긴 한데 그런 채권만 투자하기 위해서 또 돈을 모으는 펀드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펀드들이 주로 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연기금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 잘 안 사죠, 사실. 예, 그렇죠. 또 그런 미국이나 사줘야, 한국이나 사줘야 그런 회사도 먹고 살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네. 시장 조성을 하지 그런 네. 거 좀 이제 사게끔. 그런 회사들이
시장 전체로 볼 때 어느 정도 저 포션이 돼야 보통 이제 그 회사들은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전체 그 회사채 시장에 하이힐드 애들이 얼마나 돼요?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제 그 인덱스에 포함된 채권들의 이제 시가 총액을 계산을 해보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적격 채권의 네. 이제 시가 총액이 1.2 트릴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1.2조 달러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5.8조 달러입니다. 5.8조 달러. 예, 그렇습니다. 5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네. 투자 등급 적격.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이 1.2조 달러. 아. 예. 전체 합집합은 회사채예요, 아니면 국채 포함이에요? 전체 합집합은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예. 물론 요거는 신용 채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무형 자산 빼고 네네. 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채 중에 그렇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크게 이제 글로벌리 채권은 이제 국채와 회사채, MBS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회사채가 한 3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BS는 뭐죠? MBS는 이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고 해서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큰 이제 문제 이제 진앙지였던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기초로 이제 구조화시킨 채권. 그러니까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30년짜리 대출 받으면 네. 그거를 증권화시켜서 유통시키는 거죠. 근데 그 분류에 그 MBS 말고 다른 ABS는 어디로 회사채로 들어가나요? 다른 ABS도 이제 그 분류에 들어갔긴 한데 네. 전체 채권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작으니까. 뮤니 같은 거는 국채로 들어가요? 아닙니다. 뮤니가 뭐예요? 이제 전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보니까 제가 편의상 이제 그렇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예. 발행한 거죠. 국채가 있고 예. 지방 뮤니시펄 그러니까 지방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정프로 대전광역시 채권 예. 뭐 그런 걸 이제 뮤니라고 이제 필요서 네. 얘기하는데 네. 그건 이제 비중이 작으니까 네네. 그렇게 했다. 네. 오늘 또 전문 분야 나왔다고 너무 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맨날 제가 이제 우리 홍부장을 제가 네. 그 일과 시간 끝나고 한 10시쯤 이제 호출해 가지고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밤 10시요? 네. 그래 많이 야단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네. 그때 뼈를 갈았죠. 예? 네. 그때 김프로님 어땠어요? 얘기 좀 해 줘요. 아무튼 괜찮아. 네. 그때 김동완 대표님은 정말 이제 눈빛이 살아 계셨고요. 지금은요? 죽었죠, 아직은.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일단 그때는 이제 항상 저희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을 이제 큰 증권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이제 조직인데 이제 큰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블룸버그를 이제 거의 24시간 보면서 네. 어디에 투자 기회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다니고 예. 채권뿐만이 아니라 주식, 뭐 대체 투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예, 투자 기회를 탐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성장을 하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아 예, 맞습니다. 네. 정리하면 지금 전체 회사채 시장의 약 한 17% 정도가 이른바 투자 부적격 하이힐드 채권인데 네네. 그게 평소에는 그래도 잘 거래되다가 네. 이번에 유가가 특히 많이 빠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네. 그 친구들이 특히 더 금리가 올라가는 즉 가격은 떨어지고 네. 거래도 안 되고 이제 위험해지는 네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말이죠 지금. 맞습니다.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나 봐요. 뭐 연준이 뭘 이걸 해서 이제 괜찮아져요. 이제 코로나만 잡으면 돼요. 네네. 그러던데 아닌가 봐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연준에서 이제 회사채 매입 안을 내놨고 네. 의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이제 그 회사채는 이제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로만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투자 적격이랑 부적격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겠네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네. 일단은 이제 그 통화 정책과 이제 대규모 재정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리스크 온 분위기가 되면서 하이힐드 채권도 마찬가지로 투자 등급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제 스프레드는 소폭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직접 구해주지는 않지만 네. 그거 나머지 다른 것들은 보호해주니까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심을 해서 네. 그것까지도 슬슬 이제 손대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기업을 제외한 이제 비에너지 기업 하이힐드 채권은 네. 이제 에너지 기업 대비해서 이제 스프레드 이제 축소폭이 좀 더 큰 상황이고요. 대략적으로 한 800에서 900bp 정도 스프레드 수준의 이제 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채 대비 8 내지 9% 포인트 예, 더 주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20% 뭐 이렇게 높아졌다고 치면
물론 이제 위험하니까 그 많은 금리를 주는 거겠습니다만, 이자를 주는 네. 거겠습니다만, 이런데 채권을 지금 잘 사면 20% 이자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네? 아니 그래도 이런 데에서 잘 고르면, 아니 정프로가 좋아하는 네. 바이오 종목 사면 하루에 20% 먹을 수가 있잖아. 네? 근데 하루에 30% 까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네. 실제로 이제 우리 홍 부장을 오늘 왜 우리가 저 초대를 하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야 20% 뭐 15% 그러면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네. 내가 솔직히 저 홍 부장은 잘 아실 텐데 30몇 프로씩 채권을 샀거든요 예전에 2008-9년도에 30몇 퍼센트 되는 이자 주는 데를 한 해에 30% 주는 채권들을 많이 샀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우량한 회사채들도 금융위기가 오면 있잖아요. 정크라고 막 던져버릴 때가 있거든. 네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년만 30% 받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채권의 만기가 예를 들어서 5년이잖아 10년이잖아 10년 동안 매년 30%씩 받는 거예요.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채권으로 있잖아요. 3년 네. 만에 더블 나는 거예요. 30%씩 복리로 하면 더블도 더 나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약에 한 2년, 3년 지났는데 얘네가 갑자기 금리가 훅 떨어지면, 아, 그렇지. 그때 이제 또 팔문대, 가격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그게 이제 우리 홍 부장이 설명하면 더 좋은데, 그게 이제 캐리와 캐피탈 게인이라 그래요. 네. 이제 그 아까 30%는 그냥 시간이 가면 먹는 거고 네, 네. 가격 확 올라 버리면 네. 팔아서 또 부가적으로 매매이까지 나는 그럼 배당주와가 똑같은 거지. 네. 그러니까 30% 이자 주는 이 소중한 채권을 나중에 금리들이 다 낮아졌을 때는 팔아서 그 이득을 또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근데 안 파는 게 더 이익일 때도 있지. 남들은 2%씩 이자 받는데 난 30%씩 10년 받는다고 쳐봐요. 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겠어. 네. 그런 투자를 이제 우리 홍 부장이 잘 하시는 예, 2008년의 기억을 돌이켜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이제 투자 등급 채권과 투자 부적격 채권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기 상황에서 더 빨리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퀄리티가 낮은 이제 투자 부적격 채권이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가 높은 투자 적격 채권은 가격이 나중에 버틸 때까지 버티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위기 상황이 해결됐을 때의 이제 채권 가격의 회복은 이제 퀄리티가 좋은 채권 먼저 회복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가 낮은 채권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8년 9월 달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는데요. 참고로 저는 2008년 9월에 이제 김 대표님께서 채용을 해주셔서 네. 거의 채용 시장은 문을 닫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홍창수 대리 뽑고 나서 문을 닫아버렸지. 예, 맞습니다. 한 달만 네. 늦었으면 하버드 나온 사람도 예, 안 뽑았으니까. 네. 보통 군대에선 저렇게 들어가면 이제 진짜 꼬였다고 그러거든요. 완전 군대장 꼬인 거지. 뒤에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아, 실종을 했다니까. 네. 예, 제 밑으로 한 2년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그래서 뭐 많이 배우셨잖아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채권들을 잘 골라서 사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2008년 10월 달에 네.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해외 채권이 KCC의 교환사채,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전환사채. KCC? 예. 그 우리나라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옥장판 KCC. 금강고려화. 예, 금강고려화 이 KCC. 예. 아 근데 그게 해외에서 사셨다고요, 이걸? 예,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달러 자금 펀딩을 목적으로 해외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위기 상황이 이제 심화되면서 네. 해외 헤지 펀드나 이제 그 롱올리 펀드들이 그 한국물 채권을 시장에 많이 매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팔듯이 판 거죠. 네. 돈 당장 필요하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파 가격 100을 기준으로 KCC 채권이 제가 기억하는 게 한 70 정도였고요. 네. 하이닉스 채권은 50 정도에 저희가 매입을 했었습니다. 50이라는 게 뭐예요? 파 가격이 100이면 그 100인 채권을 50에 할인해서 매도자로부터 사는 거예요. 아, 원래 가격이 100인데 이거를 네. 50에도 사고 뭐 70에도 사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만기까지 그 채권을 들고 가게 됐을 때 일드가 20%에 가깝게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연?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 KCC는 30%, 하이닉스는 한 50% 나온 거지. 예, 가격에서 50%에 샀는데 20%밖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70의 채권을 샀을 때 100의 네. 상환을 하는데 2년 만기 채권이면 네. 매년 15씩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5%에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쿠폰이 4%라고 하면은 네. 대략적으로 19% 20% 가까운
YTM의 거래를 했다. 아, 좀 어려워지죠. 네.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YTM은 예, yield to maturity라고 이제 만기 수익률이고요. YTM. M,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거의 10%대, 20%대 채권을 거래를 했다는 얘긴데 네. 그 채권을 저희가 이제 만기까지 가져갔던 건 아니고 네. 정영진 프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채권들이 이제 위기 상황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제 그러한 가격이 사실은 그 발행자의 펀더멘털을 반영한 가격이 아닌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나왔던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70에 샀던 채권을 뭐 한 2개월, 3개월 캐리를 하고 80, 90에 팔고 그래서 캐피탈 게인을 뭐 100 기준으로 10 정도를 먹고 시장에 매각을 했던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투자 수익률을 따지면은 20%가 아니라 뭐 연환산으로 했을 때는 뭐 30% 40% 더 넘게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선순위 채권들이 가격이 올라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퀄리티가 낮은 후순위채 네. 뭐 은행들의 신종 자본증권은 가격이 30에서 40 정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순위 채권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고 그 다음에 퀄리티가 좀 더 낮은 투자 부적격 채권이나 이런 후순위 채권들을 다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서 캐피탈 게인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투자계를 많이 네네네.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100만 원짜리 채권에 뭐 연이자 5%씩 주는 건데 그래서 100만 원짜리 사서 1년 기다리면 105만 원이 되는 건데 그렇죠. 요거를 내가 갑자기 가격이 떨어져서 50만 원에 사서 네. 50만 원에 사도 어쨌든 이자는 5만 원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55만 원으로 끝나는 그래서 수익률을 5%에 10% 올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105를 받으니까 나중에 나중에 네, 나중에 네. 1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정기예금 통장을 누군가가 만기 전에 이거 은행에서 해지 안 해주니까 5천만 원이라도 사갈래 하고 던진 거예요. 자기 급한 거지. 그걸 산 건데 왜 던졌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 중간에 예, 말씀드렸지만 예, 유동성이 급한 상황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헤지펀드들의 펀드런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홍콩계 헤지펀드들이 가장 유동성이 좋은 이제 달러 채권이 그 당시에 이제 KP물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한국물 예 한국물 채권을 이제 먼저 던졌던 것으로 그때 왜 우리 지지난주인가 왜 삼성전자 막 외국인이 그렇게 왜 오래 파냐고 막 그랬잖아. 네네. 그래서 내가 그때 방송 중에 한두 번 아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나빠서 파는 거나 코리아에 대한 뷰가 나빠서 파는 건 문제가 없는데 왜냐면 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게 구조적으로 환매에 응하는 매도면 이거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오래가니까 말씀 오래가기도 하고 굉장히 거칠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홍 부장이 얘기했듯이 2008, 9년도에 제가 그 경험을 했고 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커머셜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이 시티뱅크 이런 데 어려우니까 그 돈을 헤지펀드에 맡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까 그런 크레딧물을 사고 있었는데 네. 빨리 내 돈 달라고 하니까 그 채권을 막 던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홍 부장이나 제가 이제 받아서 네. 운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맞습니다.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네. 근데 그 지금 뭐 그 무슨 기관인 이런 데는 잘 사는데 우리가 제가 사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아 채권이요? 네. 아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 투자 방법도 없는데 여기 와 설명할 필요가 요즘도 그렇게 나오는 거는 없죠. 요즘에는 어떤 게 가격을 좀 알아봅시다. 그 저 보잉이 뭐 부도난다 뭐 아, 구조 보잉. 보잉은 저 1년 이자가 이자율 얼마나 줘요? 수익률. 보잉 채권이 네. 일단은 이제 가격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보잉 채권이 30년 만기 회사채가 2월 달까지 한 110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가 예. 이번에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서 한 80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30이 빠졌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80 기준으로 하면 일드가 얼마예요? 수익률이. 이제 80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거의 5에서 6%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나오고 이제 보잉에 대한 이제 구제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가격이 급격하게 반등을 해서 얼마까지 왔어요? 지금 한 95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빠진 거에 한 반 정도 돌렸네요. 네, 맞습니다. 주시장하고 비슷하네. 네, 네. 네? 주시장하고 비슷해. 네. 요즘에 포드도 문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기 때 직전엔 GM이 문제였는데 네, 네. GM이 더 심각했는데 요즘 포드가 더 문제라는데 포드는 얼마나 나와요? 포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년 만기 채권을 찾아봤는데요. 예. 100 기준으로 한 60 정도까지 빠졌다가 예. 예.
그래서 야, 수익률이 얼마나 주가가 빠진 게 지금 예, 70까지 올라왔고 1드로는 지금 8%대가 그러니까 보드 회사채 사면 그 몇 년 만기 5년짜리 5년 만기 정도 5년 동안 8%씩 달러로 이자 받을 수 있다는 회사만 얘기죠. 안 망하면 회사만 네. 포드라는 게 안 망해버리면 네 맞습니다 땡겨요? 8%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은행 가면 1%잖아 지금 네 포드 네. 8% 포드 등급이 뭐죠? S&P? 포드 등급이 최근에 이제 다운그레이드 그 정크로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예. 더블 B 그러니까 폴른 엔젤이라는 게 예, 저런 거죠 아, 네. 트리플 B에서 네. 더블 B로 네, 네 그렇습니다 IG 그러니까 저 홍부장이 IG는 인베스먼트 그레이드거든 네. 투자 적격 등급에서 예, 아까 얘기한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진 그 가격이 확 빠지죠 그렇게 떨어지면 왜냐하면 네. 투자자들이 제한적이거든 네, 갖고 여기, 있었던 것도 팔아야 돼요? 저 부적격이 되면 그런 얘기 있었던 예, 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투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투자 부적격이 되는 채권을 이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험사라든지 연기금에서는 이제 트리플 B 채권에 대한 익스포저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는 편입니다. 고민되겠어요. 예를 들면 100에 거래되던 채권이 네. 어떤 이슈로 80에 거래되는 일이 요즘 같이 벌어지는데 네. 주가도 아마 100에 거래되다가 80에 거래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대충 그 정도라면 네. 투자자는 야 이거 이 주식을 사야 되냐 이 채권을 사야 되냐 네. 고민일 텐데 보통 그럴 때는 뭘 사는 게 답입니까? 언뜻 안 떠오르는데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원상 복귀하면 어차피 20% 먹는 건데 현재 네. 현재 대비 네. 투자자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개인적인 이제 리스크 리턴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다. 내가 5년 동안 매년 8%의 달러 수익을 꽤 만족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은 이제 채권 투자자가 나을 수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포드라는 회사가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이제 코로나 국면이 뭐 예를 들면은 뭐 6개월 후에 종식이 되고 이제 펜트업 디맨드로서 이제 뭐 수요가 급격하게 회복이 된다면 더 큰 이제 영업이익 및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이제 주식 투자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지금 포드나 보잉 같은 상황에 놓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예, 지금 이제 투자 적격 등급에서 이제 부적격 등급으로 이제 등급 하향을 검토 중인 회사들이 꽤 많이 있고요. 네. 예. 작년에 그 펄런 엔젤이 한 전체 연간 전체적으로 13개 정도였는데 지금까지 10개 정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올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럴 때가 그러면 주식시장도 이렇게 확 빠졌을 때가 잘하면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듯이 돈 좀 있는 분이나 채권시장을 아는 분들은 이럴 때 아주 좋은 찬스죠. 아, 그렇습니까? 네, 주식은 사놓고서 10% 20% 더 빠지면 겁나서 팔게 되잖아요. 네. 채권 저 회사만 안 망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안 팔거든. 안 팔아도 되거든. 그 채권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아까 뭐 네네. 보잉 포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는 어디서 제가 확인하면 돼요? 이게 채권 시장의 거래는 사실 이 OTC 마켓이라고 해서 장외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정해져 있는 가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제 딜러 간에 거래하는 가격이 실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시장이랑 비슷한군요. 예, 근데 이러한 가격에 대해서 이제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네. 인디커티브 프라이스가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와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그 가격을 보고 이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접근하기 쉽지도 않은데 그러면. 그 대신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이거나 혹은 ETF 같은 것들이 있겠죠. 글로벌 크레딧물에 투자하는 ETF. 예를 들면 뭐 좀 정크본드 쪽으로 많이 가는 ETF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일단 개인들도 사실은 이제 해외 채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큰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해외 채권 위탁 계좌를 개설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예치를 해놓고 거래를 하면은 네. 저희가 이제 기관들이 거래하는 것과 똑같이 네. 이제 증권사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을 보여주고 네. 이제 거래 가능한 금리를 호가를 해주면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고객이 오케이를 하면 그 가격에 이제 거래를 해서 나의 위탁 계좌의 채권이 이제 보관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증권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시중에 있는 증권사들 아무데나 가서 하면 돼요? 아니면 뭐 이것도 뭐 무슨
저 자격 같은 게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무슨 인보스 하려면 이거 저 막 투자 성형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해외 채권 거래는 이제 일반 주식 거래처럼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예. 대형 증권사 위주로만 예, 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그 뭐죠? 포드가 더블 B예요? 더블 B 플러스에 더블 B 마이너스에 더블 B? 더블 B 제로로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더블 B 제로면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더블 B 정크니까 정크. 네. 근데 우리나라의 웬만한 상장 기업 거기 가면 더블 B도 안 나오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겠지. 저건 국제 신용 등급이고 네. 우리나라 신용 등급은 스케일이 좀 낮거든. 네, 맞습니다. 한 예를 드리면 브라질 국채 많이 사잖아요. 네. 브라질 국채 신용 등급이 얼마쯤 되죠? 브라질 국채요? 네. 맞춰 보세요. S&P 똑같은 S&P. 더블 B 마이너스 봅니다. 아, 정 프로가 진짜 그거 진짜 모르는데. 뭔데요, 정답이? WB 마이너스. 근데 브라질 국채는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사잖아. 네, 엄청 네. 사거든. 네. 물론 이제 그 해외 국채이기 때문에 부도 안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본질적인 크레딧은 포드가 브라질 국채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S&P 레벨에서는 S&P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저게 포드가 진짜 정큰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왜? 만약에 정프로가 좋아하는 그 코스닥 기업의 어떤 회사들 있잖아요. 네. 저기 가면 등급을 주질 않아요. 등급 왜? 네, 맞습니다. 등급 안 주지. 평가의 대상이 아님 이렇게. 그죠? 맞습니다. 네. 가장 이제 확실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이. 포스코가 제일 높아요. 포스코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코 삼성전자지 뭐. 삼성전자 포스코지. 네. 이제 글로벌 등급으로는 이제 트리플 B를 받고 있고요. 네. 트리플 B?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랑 포스코인데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등급이 높습니다. A죠. 아. A죠. 네. 현차도 A 아닌가? 현차도 A일 거예요. A 마이너스인가 그런 걸로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국내 시중 은행들이 발행한 이제 신종 자본 증권이 국내에서는 이제 더블 A 정도 시중 은행들. 예, 우리은행. 예를 들면 우리은행 같은 시중은행들의 이제 신종자본증권이 이제 글로벌 등급으로 이제 더블 B입니다.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은행들 이제 후순위채 저희가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다. 이제 네. 퀄리티 좋은 선순위 채권을 투자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퀄리티 낮은 채권을 투자를 해서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들이 발행한 선순위채는 이제 퀄리티가 좋은 채권이고 후순위채는 이제 퀄리티가 낮은 채권입니다. 후순위채를 은행들이 발행하는 이유는 이제 보완 자본이라고 해서 은행들이 이제 위기 시 유사 시에 이제 그 이 보완 자본을 통해서 그 선순위 채권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은행은 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신용도에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 IMF 때 네, 은행이 네. 망하니까 한국이 흔들리듯이. 그래서 국제 결제 은행 BIS 같은 데서 은행의 건전도를 그 유지하라고 권고를 해요. 네네. BIS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맞추려고 증자를 해야 돼요. 자본이 많으면 건전해지잖아요. 부채는 조금 자본이 많으면 은행이 건전해지는데 그 자본을 많이 그냥 증자를 해버리면 네. 주주들이 힘들어지고 또 이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해서 채권이에요. 채권. 네. 채권인데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크레딧 무슨 등급이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무슨 적자가 막 대규모 발생하거나 그러면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그런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이거는 보완 자본, 자본은 아닌데 네. 자본의 성격이 있는 부채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이자를 안 주는데? 그걸 누가 사요? 아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네. 이자를 안 주는 게 은행 입장에서 좋잖아요. 은행이야 좋지만 그걸 누가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승률이 높게 주지. 근데 이자를 안 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케이스에는 이자를 스킵, 쿠폰을 안 줄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여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걸 발행하면은 BIS 비율을 높여준다고.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크게 봐서 보완자본이라 그래요. 네. 네. 그 채권 관련 얘기할 때 항상 저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코코본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뭡니까? 코코샤넬에서 발행한 거 아닙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보안 자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이제 보안 자본은 이제 사실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제 계속 발행이 됐었고요. 네. 은행이 이제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이제 포함을 시켰던 자본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은행 위기 시에 유사시에 그 보안 자본으로 손실을 완충을 하라는 의미로 이제 네. 발행을 시킨 것이었는데 실제로 2008년도에 이제 시티은행이니 뱅크 오브 아메리칸이 이제 은행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사실은 정부에서 공적 자금이 들어오면서 네. 채권자들을 이제 그 보호를 해줬고 실제로 이제 보안 자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모랄 해저드다.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바젤 그 당시에는 이제 바젤 2라는 규범을 준용을 하고 있었는데 바젤 2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바젤 2는 이제 은행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은행들의 그런 규제 관련해서 이제 네. G20 국가들이 국제 협약이죠. 예. 네, 요 정도로 이제 규범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라고 네. 만들어 놓은 규범 예, 국제 협약인데 바젤이라는 도시에서 사인했다고 그런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200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반영을 하면서 이제 바젤 3 체제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제부터 발행하는 보안 자본은 실질적으로 은행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네. 흡수할 수 있어야지만 보안 자본으로 쳐주고 자기 자본으로 인정해준다. 예, BIS 비율에 넣어주겠다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이제 코코라는 기준이 들어가서 발행이 되게 되는데 네. 그 코코가 이제 컨틴전시 컨버터블이라고 해서 만약에 은행이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보안 자본을 이제 보통주 자본으로 전환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상각을 시킬 수 있도록 해놓은 조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컨틴전트라는 건 뭐 BIS로 규정을 하나요? 아니면 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예, 그 조건 같은 경우는 각 국가마다 사실은 다르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 유럽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예가 네. 이제 그 CET 레이쇼라고 해서 이제 Common Equity Ratio, 즉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 5.1%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 그 자본 전환을 하거나 이제 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감독원, 이제 금융감독원으로 금융감독원, 예, 부실기관으로 지정이 되거나 예. 아니면 이제 경영개선 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예. 이제 전액 상각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컨버터블 조항은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그 은행 코코본드는 컨버터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코코본드를 정프로가 100억 원어치, 아 100억 원? 1억 원어치 갖고 있어요. 아, 100억을 해요. 어차피 안 살 거니까. 아, 오케이. 네. 1000억 원어치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모 은행이 특정 네. 은행을 하면 또 루머 퍼뜨렸다고 하니까 우리 시중은행 모 은행에서 경영이 아주 안 좋아. IMF처럼 와서. 그래서 경영 개선 권고를 받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없었던 일로 한다는 거예요. 상각. 네? 뭘 이거 안 줘도 된다니까. 나한테? 네, 원금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아, 제가 그 네. 은행의 채권 1000억을 갖고 있는데 원금도 안 줘도 된다고요? 네, 원금 안 줘도 되고 단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블 보통주로 전환해서 야 아. 망해가는 은행이지만 주식이라도 줄게. 아, 돈은 못 주지만 네, 사실은 줄게. 이제 코코본드의 그 어원은 컨틴전트 컨버터블이기 때문에 상각의 개념보다는 보통주로 전환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더 네. 커먼히 쓰이는 거죠. 네. 주식보다 더 나쁘네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코코본드가 그럴 수도 있어요. 훨씬 안 좋지. 주식은 10분의 1 토막이라 빨리 팔고 나올 수 있지. 대신 이건 이자를 많이 줘야 되겠네 그러면. 되게 많이 줘야 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순위 채권보다는 이자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네. 다만 이렇게 이제 삼각형인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국내 은행의 그 트리거 조건이 이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BIS 일어나지 비율이 않죠. 예, 0에서 2% 사이까지 떨어지는 경우여서 은행이 이제 거의 디폴트까지 가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통상 얼마짜리로 발행이 되죠? 국내 은행 코코본드는 국내 만기가? 은행 중에서 이거 이제 은행만 해요? 코코본드는? 예. 은행만 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보험사도 있고요. 아, 보험사 신종자본, 아, 주로 이제 금융회사들. 어쨌든 금융회사들. 예, 네. 주로 금융회사들 위주로 발행하고 신종자본증권은 일부 기업체도 발행을 하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발행된 코코본드들이 쿠폰 기준으로 한 4에서 5% 정도로 발행이 됐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한 1%에서 2%니까 네. 채권 금리를 한 3배 정도 더 주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한 채권들이 지금은 이제 한
5에서 6% 정도까지 금리 올랐네요. 금리가 올라서 올리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유럽 은행들의 이제 코코본드 대비해서는 이제 KP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빠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은 어떤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코본드 중에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면 HSBC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 110에서 거래되는 채권이 한 70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95 정도까지 올라와서 거래되는 굉장히 상황이고요. 왔다 갔다 많이 그럼 이자율은 네. 얼마나 그랬죠? HSBC. 이자율이 이제 그런 채권들이 한 10%? 6에서 7%에서 7%? 예, 발행이 됐는데 네. 이제 아까 이제 가격이 빠졌을 때 한 10% 이상대까지 금리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8% 내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SBC 은행이 안망한다면 네. 그 만기는 얼마죠? 사실은 이제 만기가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는 연구채고요. 이제 콜 콜이 기준으로 있죠, 해서 예, 5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이제 콜이 이제 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콜 전에는 팔려면 시장에 팔거나 예, 맞습니다. 불편하다 굉장히. 콜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자, 만기가 없어요. 네. 만기가 없으면 영원히 이자만 주고 안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채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야, 이 채권을 안 갚을 이유가 있냐? 왜 금리도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케이 만기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BIS에서 규정을 한 거지 만기 없는 채권이어야 된다 니네들 네, 내가 옵션을 하나 준 거야 오케이 5년 내지 10년에 니네가 원하면 투자자가 원하면이 아니라 은행이 원하면 콜 네? 풋이 아니라 콜 네. 우리가 원해서 되살 수 있는 권리인데 사실은 이게 옵션이잖아요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인데 대체로 거의 대부분 해요? 행사를 합니다. 왜? 행사를 안 한다는 거는 다음에 코코본드를 발행할 때 저 자식들 저거 행사 안 한 전과자들이야? 발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콜을 만기로 인식하고 투자를 하죠, 대부분. 네, 맞습니다. 네. 콜이 몇 년인지는 써 있어요? 예, 채권 발행 조건에 써 있습니다. 아, 발행 조건에? 네. 그게 실질 만기라고 인식을 하고 예, 실제로 네. 이제 실질 만기라고 인식을 하고 거래가 되고 있고 네. 블룸버그의 일드도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Y2C로 계산하겠네요. 일드 예, 투 맞습니다. 일드 투 콜. 일드 투 넥스트 콜 해서 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저 아까 우리 YTM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YTM은 머추리티 채권의 만기거든. 그러니까 채권 몇 년 남았지? 그럼 2년 반 남았는데 오케이. 2년 반까지 일드 투 머추리고 머추리티고 Y 저 그러면 이제 이건 만기가 없잖아요. 네. 그럼 뭔가 채권 단가나 뭐 계산 수익률 계산해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쓰는 용어가 Y2C. 아 이거 되게 전문용적인 거 많이 저거 하네. 아 오늘 너무 네. 아마 듣는 분들이 네. 한 세 번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YTC. 그러니까 쿱 네. 저기 콜 때까지 수익률이 얼마냐. 그걸 이제 YTC라고 하죠. 어쨌든 뭐 이런 날도 한 번씩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요즘. 좀 관성에 빠졌습니다. 너무 주식? 투자, 예, 주식 투자에만 너무 빠져갖고 아, 이런 시간 아니 이게 중요하다니까 네. 이걸 이 시장을 쫙 이해하면은 네. 야 지금 주식 사면 안 되겠는데 솔직히 그게 보인다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 좀 바로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그런데 네네. 그래서 금리가 여전히 위험한 채권들은 잘 안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바닥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알려주는 신호가 뭐예요? 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식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일단은 사실은 이제 그 IG 채권, 투자 적격 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가격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바닥에서는 많이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오지 못하는 채권은 이제 하이힐드 채권 중에서도 네. 이제 에너지 쪽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20달러대, 20달러 초반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채권들은 이제 유가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부도율을 그만큼 이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채권들이 이제 가격이 만약에 이제 20%에 거래되는 채권이 만약에 19% 18%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유가도 올라가는 상황일 거고 이제 리스크 온으로 전환될 국면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유가가 떨어졌으면 그런 회사들도 먹고 살기 어려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도날 회사 많아지는데. 네, 네. 그게 뭐 예예 한두 개 부도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회사들이 연쇄 부도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네. 그러면 회사채 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그게 신용 경색으로 올 수 있어서 이번에 연준이 나서서 네. 뭘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뭐 한 거가 그런
위험한 채권들을 직접 보호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게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까지만 막아놓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괜찮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최초에 망할 회사들 망하는 건 이제는 관계없어요?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 좀 시장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투자 등급 채권에서는 상당히 이제 안정망이 갖춰져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회사채 중에서도 포드 GM이라든지 보잉 채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잉 채권에 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뭐 GM 같은 회사에서는 사실은 지금 뭐 그 인공호흡기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 이제 구제금융이 들어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하이힐드 채권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로 보고 있는 채권은 이제 에너지 쪽 채권 쪽으로 이제 한정돼서 보고 있는 상황. 트럼프가 안 구해줄 것 같다.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구해준다. 안 구해준다. 에너지는 안 구해준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대책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빨리 전 이제 살게요. 그러면 어디 뭐 저 켰어요. 어디로 들어가서 뭘 찾으면 됩니까? 뭘 살려고 하는 건데 뭐. 아니, 하이힐드에 투자하고 싶은데 네. 돈이 없어서 뭐 보잉 채권, 알채권이라 그러든 그거를 뭐 근데 거래 단위라는 게 있으니까 뭐 100만원이면 ETF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증권사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걸어야 돼요? 예, 전화를 걸거나 내방을 하셔서 예. 위탁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위탁 계좌는 있어요 일단. 아, 그러니까 예. 따로 뭘 계좌를 개설해? 아니 그냥 위탁 계좌. 증권 계좌만 있으면 돼요? 따로 타야 돼? 예, 위탁 계좌에서 해외 채권용을 따로 이제 해외 채권용 하시면 될 겁니다. 해외 채권용 계좌를 개설해 주세요. 아, 또 따로 하나? 네네네. 아, 그리고요? 몰랐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에서 거래해 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호가를 물어보고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 그게... 채권을 사고 팔 때는 그렇게 하고. 예, 맞습니다. 쇼핑 대행이네, 그죠? 네, 맞습니다. ETF는 아니고요, 이거는. 예.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펀드나 ETF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자산 운용사에서도 네. 이제 뭐 해외 운용사의 펀드를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요. 네. 직접 운용하고 있는 펀드도 있습니다. ETF가 지금 말씀드린 건 예, 펀드고요. ETF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국내 운용사가 출시한 ETF는 그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국채와 일부 회사채로 제한되어 있고요. 아. 만약에 이제 해외 ETF를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채, 회사채, MBS 그리고 이제 지역도 이제 미국, 유럽, 이머징까지 다양한 그 ETF를 이제 골라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저 우리나라 회사채는 어디서 못 삽니까 제가? 사지. 우리나라 회사채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증권사에 전화해서 네. 이제 리테일 채권 팀이 주로 거래를 하는데 네. 직접 채권을 사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사채 펀드나 ETF를 통해서 이제 간접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이 사기에는 회사채 아무리 저 해도 좀 비싸죠? 아, 나 이럴 때마다 난 좀 낙담해. 그러니까 아. 즉 최소 가입 금액이 네.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네, 최소 판매 단위가 아, 있는 거 아니에요? 비싸다는 게 그런 거구나. 아, 예, 예. 금액이 크죠 이렇게. 그렇지. 네, 좀 그렇게 네, 표현해서. 네. 17만 원어치는 안 팔지 않느냐 그 질문이에요. 예, 그게 증권사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네. 알기로 이제 어느 정도 미니멈 금액을 정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멈 금액이 얼마에 대충은 우리가 쇼핑 대행이랬잖아요 증권사가. 아니, 돈 단위는 알아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3천 원어치 사다 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될 거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국내 기업이 발행한 달러 채권을 매매하는데 뭐 한 20만 불 이상. 20만 불? 예. 2억 몇천. 네. 그 달러 채권인 경우에 그렇고. 네네. 국내 채권은 HTS로도 살 수 네, 있잖아요. 장내 채권. 그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충분히 살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럼요. 100만 원, 200만 원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내 채권마다 예, 기준이 다 다르고요. 어디로 들어가라고? 우리 주식계좌에 HTS 한번 해볼까요? 요새 HTS에서 네. HTS? HTS 보면 있어요, 채권이라는 채권. 바가 있어요. 아, 따로 있어요. 메뉴가? 아, 있어요. 그거 눌러가면 거기 채권의 장외매매, 장내매매 아~ 있고 장내매매 하면은 증권전산에서 네. 제공하는 장내매매 시스템이 있죠. 그렇게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아~ 그리고 비도파, 그러니까 매수매도 그게 있어요. 주식처럼? 네.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주식하고 네. 그냥. 아, 그래요? 내가 그거 안 가르쳐줬구나. 그건 나 한 번도 내일 내가 내 자리로 와야 돼. 가르쳐줄게. 아, 그것도 방법이 있군요. 네. 네, 그거는 이게 돈 단위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기 이건 안 물어봤네. 뭐요? 최근에 우리 게시판이나 이 댓글 창이나 뭐 실시간 거기도 네. 도이치은행 때문에 망한 저 미국 유럽에서 뭐 큰일 난다. 아, 도시뱅크. 에센주인가 뭐 미국 독일의 에센 주지사가 주 재무부 장관이 자살했거든. 네. 그게 이제 도이치뱅크 본사가 거기 있대요. 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옛날부터 이 금융시장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가 뭐냐면은 도이치뱅크 부도설이에요. 왜 도이치뱅크가 늘 그래요? 도이치뱅크가? 네. 도이치뱅크가 늘 그런 게 이게 커머셜 은행이거든. 네. 상업은행인데 네. 인베스먼트 뱅킹을 한다고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일단 물렸고 그 IMF 때 아니죠 금융위 때 가장 많이 물린 유럽계 은행이 도이치뱅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금리가 폭락해 버리니까 아. 또 마진도 줄어들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그런데 그거 좀 알아봤어요? 그 저 도이치뱅크 예. 가격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채권에? 일단은 이제 지난 1, 2개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레딧물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사건이 이제 도이치뱅크 채권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지는 사실 판단할 수는 없는데 같이 빠졌으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건 이제 루머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네.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는 실제로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제 김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이제 신종자본증권은 이제 쿠폰을 안 줄 수도 있고 이제 콜을 안 할 수도 있는데 2016년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2016년 초에 도이치뱅크가 이제 손실을 많이 봐서 네. 신종자본증권에 쿠폰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때문에 가뜩이나 장이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와중에 더 크게 떨어졌던 네.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19년 2월 달에 도이치뱅크에서 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했는데 올해 이제 3월 달에 기존에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이벤트 예. 발생한 거네. 투자자 사실은, 입장에서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콜을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채권은 사실 100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50까지 가격이 떨어졌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모든 크레딧물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팩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이치뱅크가 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시장에서 뭐 유동성 위기가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도이치뱅크는 2015년에 크게 손실을 봤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미국의 그 MBS 채권을 불안전 판매했던 아 그렇죠. 보고에 대한 이제 벌금을 부과하면서 네. 벌금을 내면서 이제 크게 일회성 손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계속 흑자가 나오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예대마진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서 이제 펀더멘털이 강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자본 적정성 측면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이제 다른 유럽 대형은행 뭐 HSBC나 BNP 파리바 대비해서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바젤3에서 권고하는 수준을 상당히 많이 상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작은 이벤트들의 뭐 시장이 반응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이치뱅크는 상습적으로 스킵을 하네. 2008년도에도 그 쿠폰 한 번 안 준 적이 콜인가? 콜을 예. 안 한 적 있죠? 2009년 초에 이제 콜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9년 초에도 그 굉장히 그 채권 가격이 폭락했었고 네. 그때 이제 투자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예. 그리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 은행도 그때 쿠폰을 안 줬나요? 우리은행이 이제 후순위채 콜을 안 했었습니다. 콜을 안 했죠. 그래서 예. 채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우리가 그거 샀던 기억이 네, 나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몇 달 전에 그 콜을 안 했다라는 거는 3월 달? 네네. 3월 달에 콜을 안 했다는 거는 그냥 아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 얘기할 바가 아니라 네.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로 저는 느끼는데 일단은 이제 파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콜을 안 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은행 콜에 대한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고 네. 원론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제 콜 행사할 수 있는 날에 차환을 했을 때 금리가 예. 지금 금리보다 비싸면은 안 하는 거죠. 게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2009년에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도이치나 우리은행이 안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예. 사실은 콜을 해주는 게 관례였고 예. 콜을 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을 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생기는 부분이어서 예. 당연스레 콜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변하면서 아 여러 번 예.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서 이제 은행이 판단을 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아, 그리고 다른 예. 다른 유럽계 은행이나 이런 데서 콜 안 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콜을 안 한 경우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왕왕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ECB가 얼마 전에 이제 올해 10월 초까지 은행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하는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 코코본드 중에 신종자본증권도 아. 우선주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보통주나 우선주에 배당을 안 하면 신종자본증권에 이제 쿠폰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콜은 해줘야지 차환 네. 발행이라도 해줘야지 네. 기존 투자자들은 원금이라도 찾아서 네, 네. 갈 거고. 네. 그게 그걸 안 해주니까 이 원금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50%에도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 가격이 반으로 또 채권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다는 건 주식으로 따지면 하중가 한 세 번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니까 네, 그게 엄청난 저 은행 영원히 나는 이 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생겨서 그런 건데. 네 맞습니다. 시중에서 차환 발행할 때 과거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만 차환 발행이 돼야만 우리는 이걸 하겠다고 하면 네.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다음 콜은 언제죠? 만약에 콜이 5년이다 그럼 넥스트 5년 기다려야 되나요? 예, 채권마다 차이는 있는데 다음 5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뭐 애니타임 콜인 경우도 아, 있고요. 은행이 원하면 그냥 그 네, 기간 중에 맞습니다. 아무 때나 다시 콜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실제로 차환 발행을 하려고 보니까 금리가 높아졌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낮아져야 되는데 아, 근데 예. 지금 그 ECB의 권고인가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예, 권고가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토픽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날 우리 김학균 센터장하고 저하고 그 방송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김학균 센터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못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는데 이 금융위기 비슷한 걸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마무리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그때 대화를 했는데 그 김학균 센터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은 중앙정부의 파워가 훨씬 세질 겁니다. 왜 구제금융도 해주고 그죠? 은행도 살려주고 뭐 GM도 뭐 도와주고 뭐 네, 그런다니까 네, 네. 돈을 준 데가 권력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주의 권한을 상당히 제약하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예를 들면 야 은행 니네 주주들에 대해서 배당하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지금까지 보면 금융위기 후에 10년 이상 기간 동안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엄청 했거든. 우리 뭐죠? 자사주 사서 소각하고 배당 많이 주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요 국면이 끝나고 나면은 주주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방만하게 하지 않도록 네. 규제하는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이제 시그널로 나오는 거네요. 은행뿐 네. 아니라 일반 기업도. 일반 기업도. 그렇죠. 네. 쌓아놓은 돈 다 자산에 아니, 보잉에 구제금융 줬는데 돈 좀 번다고 배당한다 그러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 네, 건전도를 우선 높이라고 남은 돈 생기면 주주들한테 주고 네. 부자라는 돈 있으면 항상 정부 보고 그러니까 그게 대마불사고 뭐랄 해줘더라고 하는 거 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와 배당도 줄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의 배당은 줄겠죠. 네. 그죠? 네. 네. 물론 뭐 초우량 기업은 뭐 난 구제금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럴 수가 있겠지만 마켓 평균의 배당 시가 배당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면 주식시장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지는 토대가 취약해지는 거지. 아 그래요? 네. 성장하지 않고 배당 많이 주는 걸로 버티던 주가는 쭉 떨어질 수 있고.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아, 아주 큰 도움 됐습니다. 아까 ETF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ETF? 아까 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뭐 그 얘기 저거 했나요? 저기 뭐 아, 예. ETF 중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 이제 해외 그 ETF를 하면 이제 선택권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 적격 채권과 이제 투자 부적격 채권으로 이제 투자 적격 채권은 이제 티커로 이제 LQD라는 ETF가 있습니다. LQD. 예. 예. 그 채권이 이제 가장 많이 거래하는 그 ETF고요. 뭐 사는 거예요, 여기는?
그 아까 투자 적격 채권, 예, 투자 적격 채권만 사는, 예, 투자 적격 채권의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의 성과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LQD. 예. 그 코드명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JNK라고 해서 JNK. 예, 네. 정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아, 정크가 JNK고. 네, 맞습니다. LQD는 뭐야? LQD. 리퀴드입니다. 리퀴드. 네. 아, 유동성 있는. 네. 그게 아. 특정 회사의 ETF를 말씀 주신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LQD는 어디 거죠? 같은 경우는 iShares라고 해서요. 아. 예, 가장 이제 ETF AUM이 큰 운용사에서 운용사고 ETF고요. 정크는요? 그 정크 같은 경우는 SPDR이라고 해서 State Street. 아, 거기도 엄청 큰데죠. 네, 맞습니다. 네, 엄청 큰데죠. 네. JNK가 약간 끌리네요. 아니, 정프로. 네? 본인의 재정 상태가 정크라고 꼭 정크를 투자하라는 법은 없어요. 이게 동병상련이라고 그쪽에 끌려요. 맞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저가주를 하는 그 심리. 그럼요. 네, 우린 동전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홍창수 부장님과 함께 아, 사실은 조금 쉽진 않은 얘기예요. 다른 날에 비하면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또 꼭 알아야 되는 얘기라 오늘 한번 모셔서 이렇게 맨날 어떻게 피자하고 떡볶이만 먹습니까? 몸에 좋은 쓴 것도 먹어야지. 익모초 같은 방송 오늘 해봤고요. 어떻게 오늘 괜찮으셨습니까? 설명 주시는데 뭐 제가 너무 저 기초적인 질문을 해서 혹시 뭐 불쾌하셨다든가? 아닙니다.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갈 길이 아직 많이 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준비한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네. 일단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됐을 때 이제 크레딧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데 이제 그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가장 먼저 가격 상승이 오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크레딧 퀄리티가 좋은 이제 투자 네. 등급 채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퀄리티가 낮은 이제 투자 부적격 채권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투자 대안을 찾는다면은 이제 정크 본드도 이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바닥을 확인했을 때 네. 이제 선순위 채권 중에서 그뭐 예를 들면 포드라든지 GM처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기업이 가진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채권 먼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익이 났을 때 이제 아직도 만약에 가격이 낮은 수준에 있는 퀄리티 정도. 낮은 채권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코본드 네. 중에 이제 신종자본증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채권들을 네. 이제 고려를 하시고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위기 상황이 해소가 되면서 네. 리스크 온 국면에서 주식도 하고 예 주식도 이제 회복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투자 옵션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면서 아 나 해외 채권도 안 할 거고 뭐 그런데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꼭 권해드리는 거는 아까 두 가지 티커를 드렸잖아요. 네네네.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네. 그 HTS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지난주에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 주가가 빠졌어요. 다우지수가 한 3%인가 뭐 빠졌다고요. 야 이렇게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고 질적 완화까지 한 회사채도 산다는데 빠져? 그래서 그날 아침에 긴급하게 네. 오건영 네네네. 오건영 팀장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잖아요. 통근버스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오건영 팀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이 티커를 보고 이 ETF들이 올라갑니다. 주식은 안 오르는데요. 이 회사채 ETF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이 연준의 질적 완화, 이 무제한 양적 완화가 시장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라는 얘기를 아침에 출근 시간 때 해준 거예요. 시장은 안 올랐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주가에 바로 반영된다. 그날 주가 폭등해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 크레딧물의 어떤 채권 가격의 변동성을 여러분이 주식 투자할 때 추세를 보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덱스와 거의 비슷하게 네네네네. 움직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대표 채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아까 홍 부장이 얘기했듯이 우량 채권인 그 IG, 그러니까 투자 적격 채권의 가격이 먼저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정크성이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사실은 더 위험한 에쿼티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적어도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는 국면에서 내가 주식을 바닥을 만들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글로벌 크레딧 마켓을 보는 입장에서는
와, 굉장히 용감한데?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위기 때 네. 말씀하셨던 그 순서로 항상 반등했어요. 즉 우량 채권 먼저 반등하고 네네. 반등한다는 건 채권 가격이 반등한다는 네. 거겠죠. 그 다음에 부실 채권 반등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했어요. 즉 그걸 보면 주가는 한 번 더 내려갈 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반등을 시작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제 은행의 채권 중에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채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종자본 증권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퀄리티가 낮은 채권인데요. 바닥이 만들어진 순서가 이제 선순위 채권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예. 그 다음이 후순위 그 다음이 이제 신종자본 증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S&P 지수가 이제 바닥이 만들어졌던 게 이제 2009년 3월로 기억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은행의 후순위 채권은 2009년 1월 정도가 바닥이었고요. 은행의 그 신종자본증권은 2009년 3월 정도가 예, 바닥이었습니다. 주식은 더 뒤에 바닥이다. 예, 2009년 예. 3월 정도가 이제 아니 그게 공식이면 지금 주식을 먼저 사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홍 부장 얘기는 그때처럼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때만큼 가격의 하락이 쭉 벌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들어온 거죠. 그래도 네. 그 순서는 밥 먹는 순서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진수성찬이든 뭐 삼첩반상이든 밥 먹는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이 만약에 이제 뭐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정도가 바닥이 아니라 이제 중간 정도 지점이고 만약에 여기서 더 만약에 주식 시장이 빠지면 이제 그 투자 적격이나 하이힐드 등급의 채권도 가격이 많이 빠지고 수익이 떨어질 텐데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2008년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와 같이 비교 이게 똑같은 상황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 보이고요. 네. 요 채권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한 2-3일 지나면 바로 또 우리 까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셔서 채권 현재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 LQD, 뭐 JNK 이런 현재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좀 어려웠던 것들을 계속해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홍 부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바쁜데 저 씨. 우리가 더 바빠요. 저희가 더 바쁩니다 지금. 당장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DS 투자증권의 우리 홍창수 부장님과 함께 오늘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채권 이야기 좀 해봤고요. 조만간 다시 배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요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홍창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